지난 21일 문경 시는 문경 대승사 윤필암 신중도, 문경 김용사 양진암 신중도, 문경 관음리 석조 반가사유상 3건이 경북도 유형문화재로, 문경 김용사 양진암 영산회상도, 문경 방곡리 마의 열애좌상 2건이 문화재 자료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유형문화재 3건의 내역을 살펴보면 대승사 윤필암 신중도는 가로로 4폭의 비단을 이어 붙여 만든 신중도로, 1820년에 제작된 것으로 19세기 전반 사불산파의 전형적인 화풍을 따르고 있는 우수한 작품입니다. 김용사 양진암 신중도는 19세기 후반 영남 지역을 대표하는 응상의 작품 가운데 섬세한 묘사와 상호 표현의 독특함이 잘 드러나는 우수한 작품입니다. 관음리 석조 반가사유상은 형식의 희소성, 불상의 입지, 제작 시기 등으로 보아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한편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김용사 양진암 영산회상도는 법임이 수화승으로 제작한 것으로는 유일하며 사불산파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반곡리 마의 열애좌상은 정확한 연대를 확인할 순 없지만 지역의 민간신앙적 성격을 담고 있는 불상입니다. 이번 지정으로 문경시는 국가지정 및 도지정, 시지정 문화재 등 103건을 보유하게 됐으며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문화유산도시의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문경상리 근대가옥, 김용사 각사 사료집, 문경 모전 들소리 등 다수의 문화재가 지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TV 이원재 기자였습니다.